또저 인궁은 간방. 이제 간방은 이제 뭔 의미냐면은 간방은 이렇게 구궁 여기 이제 중궁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간방. 여기는 손방. 여기는 이방. 여기는 곤방. 태방. 이 방위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 이제 지지를 붙이면 자추, 인, 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해방.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지. 여기는 이제 하지를 나타내고요. 계절상으로. 그래서 이 간방은 이제 그 상으로는 이제 산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우레. 여기는 바람, 풍. 여기는 화, 수.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연못, 이렇게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방은 이제 산이기 때문에, 변동, 변화를 의미하고요. 이제 산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을 또 의미하는 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방의 위치에서 여기 축하고 인이, 축에서는 이제 이게 시종자가 이렇게 필터링해서 나쁜 놈은 이렇게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과 끝이라는 감방에는 여기 인에서 시작하고 여기 축에서 끝난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목 인월은 시작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시작 뭐 선두 우두머리 이런 기질도 같이 강하겠지요. 그래서 감목이 인에서 이제 그런 그 자신의 주도하에 일을 주재하거나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주재하고 나아가자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인간 세상에 비유하면은 이는 이제 장생을 의미해가지고 이제 막 인간이 태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운이 굉장히 장생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월로 들어가면은 자, 이 묘자는 이제 이런 싹이란 글자 이게 싹 묘자인데 이런 싹이란 의미와 통하고 또 묘는 토끼 토끼는 이제 천파성인데 요거는 뭐 깨뜨린다 이런 뜻이 있어가 좀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뭐 12지 중에 이렇게 글자가 나뉘어지는 글자는 요 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둘로. 요거는 또 토끼는 이렇게 귀가 크게 두개 이렇게 나 있는 현상으로 싹이 발화하는 현상과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묘는 원래 이런 지게 호자 이게 문을 의미하는 건데. 요걸 서로 등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래 문자가 이런 형태인데 요거 서로 이렇게 딱 등을 돌리면은 문을 열어놓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봄을 연다라는 의미도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양기가 음기를 완전히 이제 물리치고 이때는 이음 사양이 되는 계절로 절기로는 이제
경칩에서 이제 낮과 밤이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까지 오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목이 겨울에 이렇게 바짝 말라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수기가 이렇게 목 저기로 오면은 이제 수기가 열려가지고 가지와 잎에 막 싹이 나고 옴이 나고 그래서 점차 연초록빛으로 이렇게 화하는 그런 계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가 토끼 귀가 이렇게 나 있는 형상은 또 양손을 갖다가 의미하는 양수지상을 나타내 가지고 뭐 기도 기도하는 그런 모양도 되기 때문에 이 묘를 가진 사람은 종교 신앙인이 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시는 아침 7시 반에서 아니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토끼가 옹달샘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의미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갑목이 지지의 묘라든가 유 이렇게 되는 사람은 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의 이제 그 비유를 하죠. 아니면은 인시에 태어나서 뭐 신까지 이렇게 있는 이런 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것을 또 나타내고요. 묘목은 아직 그 어린 목이라서 여린 사기나 여린 나무 이렇게 목에 이제 수기가 올라오는 그런 나무라서 원래는 목생화가 잘 돼야 되는데 임목 그 갑목은 목생화가 잘 되는데 묘목은 또 을목에 저기를 갈 거지 기운을 가지고 있고 임목은 갑목에 가진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나 을목은 목생화가 잘 안 되는 기질이 있고 대신 목극토는 임목보다 묘목이 모광절이기 때문에 더 목극토를 잘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 을목은 묘에서 이렇게 유 신까지 신까지는 이제 이게 완전 봄에서 이제 여름이 나는데 갑목은 해자에서 이렇게 묘까지가 갑목의 활동 영역이라면은 을목은 요 묘에서 요 신 유금의 여기 전까지가 을이 제일 자기 역할을 잘 드러내는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진월은 진월의 원령은 갑목의 진월은 수의 고장지를 나타내고 있죠. 자, 진월은 이 진은 삼명통해에서 초택이라고 했습니다. 초택. 풀과 이렇게 늪. 이제 그 늪지 같은 데서 이제 그 물기가 많은 데서 이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습기가 많은 땅이고 이 진은 또 용의 의미를 갖죠. 용. 그래서 용은 변화무상하다는 걸 갖다가 또 나타내고 그래서 이 진은 또 용과 떨칠진 해가지고 이제 벼락이 치는 현상입니다. 여기 갑목이 우레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들판에 막 그 천둥벼락이 이렇게 내려치는 현상이라 가지고 변화가 이제 무상하다는 걸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진은 또
대합족의 신. 이제 이 글자하고도 이제 통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 하니, 우리 진월을 기준 삼아가지고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글자가 이렇게 국, 막삭들이 나오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진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농사 짓는 농사농이란 글자인데, 이렇게 이 진월에 모든 생명이 다 이제 활짝, 진토가 또땅 중에서 제일 좋은 이제 옥토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모든 그 논밭을 갈아엎고 농사 이제 제대로 이제 지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이 농자 이 대합 쪽에도 옛날에는 이것이 농기구, 대합 쪽이 이렇게 커다란 뭐 이렇게 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커다란 조개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농기구 대용으로 막그 논밭 메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쓰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글자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벌레가 이제 꿈틀꿈틀 거리면서 발을 내미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변화가 많다는 거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월은 저 오양, 이름 오양, 양기가 이제 거의 극성에 다 다다라서 여기서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육양이 되는데, 오양에서 이제 육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변동하는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름에서 오양으로 갈 때, 여기하고 그다음에 일양으로 갈 때, 이때가 이제 수레가 되거든요. 수레가 되거나 이렇게 진에서 사로 갈 때는 변동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때 커다란 그 저기 천라지망살이라 그래서, 하늘 땅 그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동 변화가 많은 것이 진월의 이제 특색이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진은 용이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인 생각과 뭐 이상과 포부만 큰,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아주 잘 되기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렇게 성패 변화가 많은 달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의미에서는 아까 장생에서 인간의 탄생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묘에서 유아 시절. 그다음에 이제 진에서는 사춘기 내지는 청년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작으로, 청년기, 사춘기에도 이제 변동 변화가 많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때 변동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라서, 진은 또 저기 변동 변화가 많은 그 계절이어서 이렇게 영웅호골, 그다음에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진취적인 기상이 강해서 영웅호골이 또 많이 나오는 달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